그래요. 그래서 녹화를 좀 하면서 또 얘기를 해보십시다. 자, 지난번에 어디까지를 해봤었냐 하면은, 190페이지, 그러니까는 현재 분사, 동명사 비교까지가 숙제였는데, 예. 그래서 질문거리가 있으면은 좀 받아볼까, 이것도? 190쪽까지였어. 맞아, 맞아. 190쪽까지가 숙제였습니다. 다들, 잘 풀어보셨네. 뭐 질문거리는 따로 없으심? 자, 질문거리 따로 없다 그러면은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뭐. 잠시만. 그래. 자, 하여간 지난번에 하던 얘기에서 좀 다음 얘기를 이어서 하면 말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마지막에 했던 말이 요거 얘기였거든? 감정 동사? 감정에 대한 얘기는 일반적인 다른 동사랑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했었던 얘기가 영어의 중세 시대. 뭐 영어만이 아니라 유럽의 중세 시대에 거의 말미쯤에 뭐 사실 흑사병이 돈게한 번만 돈건 아닌데. 근데 1300년대 중후반쯤에 돌았던 흑사병이 확실히 좀 타격이 컸던 것 같아. 뭐 유럽 역사에 커다란 사건이 3개 정도 있었다 그랬잖아. 1100년에서 1200년대까지 이어졌었던 십자군 전쟁. 그리고 1300년대쯤에 아주 그냥 극성을 부렸던 흑사병. 그리고 1500년대쯤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마녀사냥. 뭐 이런 정도가 확실히 유럽 사람들한테 좀 뭐랄까 좀 정신적인 충격을 좀 세게 줬다고 할까? 그 중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 여기에 좀 영향을 미친 게 뭐였냐면은, 예, 역시 마녀사냥입니다. 마녀사냥이라는 거뭐 사실 뭐 몇몇 사람들 주장으로는 사실은 뭐 마녀사냥 같은 거는 별로 있지 않았고 그냥 협박만 했었고 뭐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뭐뭐 몇천 명밖에 안 된다라고 막 우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는 아닌 것 같아. 실제는 몇 백만 명 단위가 날아갔던 것 같아. 사실 그 그때 당시 1300년대쯤에는 물론 이건 1500년대 얘기지만은 1300년대쯤에 유럽 인구가 내가 알기로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 또안 됐을 거야 아마. 3, 4억 정도에 왔다 갔다 했을 거야. 근데 흑사병으로 많이는 뭐 최대 뭐 2억까지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랬거든. 적어도 한 7천만 명. 그러니까는 뭐 엔간한 동네는 한 절반이 쓸려나갔고 막 그랬었는데 그 흑사병 인구가 그렇게까지 빨리 회복은 안 돼. 사실 인구의 절반이 쓸려나가는데 그렇게 바로 회복이 되겠어 그게? 이제 회복될 때쯤 돼서 벌어졌던 일이 예, 이 마녀사냥입니다. 실제로는 몇백만 명 정도 죽었다는 게 맞는 것 같아. 어쨌거나 간에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이었던 게 그냥 옆집 사람 중에 그냥 누구라도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은 그냥 교회에 갖다 일러 바쳐. 이 사람이 마녀 밤중에 악마 숭배하는 걸 봤다고 막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런 일도 되게 허다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뭐 자세한 얘기는 넘어갈게. 그러다 보니까는 중세시대 말미쯤에는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심했었어. 원래 유럽 역사가 좀 그렇긴 해. 하지만은 역시 마녀사냥은 사람들 마음속에 충격을 되게 심하게 줬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옆내그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어떤 그 기분인지 보다도 내가 혹시 말을 한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분이 상하지 않나. 이게 너무너무너무 그 생사에 걸린 큰 문제였어. 혹시라도 내가 말 한마디 잘못 뱉어가지고 아, 저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나만 죽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이고 우리 마을이고 싹다 쓸려나갈 수 있다는. 뭐 그런 두려움이 되게 컸었어. 그 여파로 남아있는 게 이거라고 알려져 있어. 감정 동사. 뭐냐 하면은 영어의 감정에 관련된 동사들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내가 무슨 기분인지가 별로 관심이 없었다니까? 그게 아니라 남이 느끼게 하는 감정을 감정동사라고 불렀던 거야.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여기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를테면 interest. 자, 이거 무슨 뜻일까? 일단 뭐 흥미 뭐 어쩌고는 뭐 알고 계실 텐데 흥미를 어떻게 하는 걸까? 형결이가 한번 맞춰볼래? 흥미를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거? 인터레스트 이거 동사니까 뭐 여기다가 뭐 ED를 붙이고 어쩌고 했던 거거든? 흥미를? 형결이가 한번 맞춰보면은? 흥미를 어떻게 한다? 뭐 흥미를 주다! 흥미를, 내가 흥미를 갖다가 아니라 흥미를 주다야. worry. 그럼 worry는 무슨 뜻일까? 걱정? 시키다인 거야. 요즘은 걱정하다도 허용을 해. 워리만 그래. 근데 원래 뜻은 걱정하다 아닙니다. I worry you. 라 그러면 내가 널 걱정했다. 라 걱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허용을 하지만은 원래 뜻은 아유, 미안해라. 내가 널 걱정시켰구나. 이런 뜻이야. 뭐 아니면 excite. 이것도 무슨 뜻일까? 아무나 맞춰보시면은. 동기가 한번 맞춰볼래, 이거? excite? exciting! 무슨 뜻이었지?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일까? 신나? 그치. 신나다가 아니라 신나? 개? 하다인 거야. 내가 신나다가 아닌 거야. 얘들은 내 감정에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러브, 라이크, 헤이트 같은 너무 강한 감정은 일단은 그냥 쓰기로 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닌 interest나 뭐 아니면 excite라던가 뭐 아니면 please 같은 표현들. please 이거 제발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겠지만은 원래 뜻은 기쁨에 관련된 뜻이야. 그래서 기쁘게 하다인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는 분사 파트지. 자, 여기서 항상 감정 동사 얘기가 나오는 게 하여간 감정 동사는 이런 뜻이다 보니까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남의 감정이다 보니까는 내가 느끼는 감정일 때는 좀 표현을 바꿔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면은 수동태로 표시하게 돼 있어. 즉, 과거 분사로.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수동태라고 하면은 이거 뭐 be plus pp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수동태라는 말하고 수동태의 동사형은 엄밀히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 be plus pp는 수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의 동사형. 수동태는 그냥 과거 분사 하나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 얘 형용사야. 자, 내가 느끼는 감정은 수동태, 남이 느끼게 하는 감정을 능동태로 적는다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람에 관련된 감정 동사는 대체로 PP를 쓰게 돼 있어. 과거 분사를 쓰는 거고 사물 관련이면 사물은 자기가 감정을 느끼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사물 관련이면은 얘는 거의 다 현재 분사 ing를 쓰게 돼 있다고. ing는 일단 능동태니까. 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사람에 관련돼 있으면 대체로 pp이긴 한데 무조건 과거분사 아니야. 이를테면 뭐 interested man보다는 interesting man 요것도 쓰니까 재미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뭔가를 재미있게 하는 거야. 지가 재밌어 하는 건 아니고. 응. 여튼 요 얘기가 감정동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정동사는 기본적으로 다 삼형식. 삼형식 동사들이야. 자, 여튼간에 뭐그 얘기는 뭐 삼형식이라는 말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는 교재 쪽으로 좀 넘어갑시다. 교재에서 요 얘기를 당연히 합니다. 자, 여기는 감정동사가 아니라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라고 했어. 어쨌거나 감정 이야기는 내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은 ED, 남의 감정은 남이 느끼게 하는 감정이면 ING. 요렇게 생각하면 대체로 맞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아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감정을 일으키는 ING,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남이 이런 감정을 갖게 하는 것만 ING. Moving이 그러니까 move가 움직이다 말고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서 감동을 주다란 뜻이 있어. 그래서 moving이면은 감동을 주는, move 들면은 지가 감동 받은. bore는 이거 bore 자체는 볼 일이 별로 없겠지만은 뭐 boring, bored 둘 중에 하나를 보겠지. bore가 원래 뜻이 지루하다가 아니라 지루하게 하다인 거야. 그러니까 남을 지루하게 하는 거면은 boring, 지가 지루해 하는 거면은 bored. 그래서 사물 관련이면 ing, 사람 관련이면 ed라는 말이 이거야. 동사형으로 쓸 수도 있고 동사형이 아닐 수도 있어. 그건 뭐 사정 따라 다른 건데 어쨌거나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 차이가 난다라는 거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되겠어. 자, 그래서 서프라이즈 무슨 뜻일까 결국에는? 서프라이즈? 그치, 놀라게 하다야. 인터레스트, 흥미를 주다인 거고, 디서포인트, 실망하게 만들다, 실망시키다라는 뜻이었던 거야, 원래 뜻이. 그래서 지가 실망했으면 디서포인티드, 남을 실망시키면 디서포인팅. 이렇게 쓰고요. 쇼크, 충격을 주다인 거야. 사실은 이 충격 얘기 외에도 또알수 있는 게, 영어는, 저번에 요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니? 이거 영어는 피해자한테 이만큼도 관심이 없어. 영어에서 폭력이라던가 충격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관련된 말들은 전부 다 가해자 입장에서 쓰여 있습니다. 감정동사도 사실 알고 보면 그런 맥락에 있어. 자, 그러면은 감정동사에서는 그래, 이 동사의 분사형 얘를 알면 되는 거냐 하면, 얘를 알면은 이제 뭐 문제 푸는데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거냐 하면은 아닙니다. 예. 필기하셔야 될게 하나 더 있어요. 자, 뭔 얘기인 거 아니? 자, 감정동사 얘기하고는 조금 별개로 이거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되게 자주 얘기하게 될 거거든. 이전에도 몇번 얘기한 적 있었지만은 앞으로도 되게 자주 얘기할 거야. 자, 무엇인 거 아니? 제목을 이렇게 답시다. 형용사 뒤에 쓰는 표현. 형용사 뒤에 오는 표현들. 영어에 딱세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치사가 오게 돼 있어. 두 번째, 주부정사가 오게 돼 있어. 세 번째, 대절이 옵니다. 아, 절은 문장입니다. 이 얘기는 뭐 절, 그러니까는 뭐 문장 속의 문장, 특히 뭐 대절 같은 경우에는 부사절인데, 뭐 이런 식의 뭐 명사절이나 부사절, 그런 거 얘기는 이제 끝에 가서 나올 거고, 대세 가장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인 관계대명사는 이 책에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도 나중에 어차피 얘기하긴 해야 돼. 어쨌거나 간에 형용사 뒤에는 이세 가지 표현이 나오거든? 자, 전치사구는요, 전치사 자체가 원래 뜻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전치사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전치사 뜻에 맞게 해석하시고, 투부정사하고 대절은 기본적으로 해석이 같아. 이거 원래 영어에서 투부정사 대절이 되게 비슷한 말이거든? 이건 나중에 대절 가서 다시 얘기해야 될 일이지만은, 대시라는 말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문장 앞에 쓸거 없으면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말이 대시거든? 그러니까 별뜻 없단 얘기야. 그리고 투부정사의 투가 동사 앞에 쓸거 없으면 막 던지는 말이거든? 결국에 투부정사 대절 둘다 그냥 막 던지는 말이야. 나는 개떡같이 말할 테니 너는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나는 뭐 거의 그런 느낌의 표현들이야. 투부정사도 대절이고. 그래가지고 의미는 사실은 비슷해. 차이라 그러면은 투부정사는 따로 주어를 적어주지 않는다는 거, 대절은 따로 주어 적어준다는 거, 투부정사는 시제 잘안 맞춘다는 거, 대절은 시제 꼬박꼬박 맞춰야 된다는 거. 뭐그 정도 차이가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의미 차이는 별로 없어. 그래서 투부정사하고 대절은 이유나 내용 설명으로 대충 해석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적당히 그냥 대충 알아서 그냥 해석해 보세요.
고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이전에 투부정사 파트에서도 이 얘기 했었을걸? 투부정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결국에는 국어 능력이다라고. 투부정사가 이유 내용 설명이라는 말은 이거 투부정사 때도 했었어. 자, 어쨌거나 이런 표현들이 형용사 뒤에 오거든? 자, 예를 좀 들어보십시다. 'Kind to say so.' 요거 어떻게 해석할까? 이거 세미가 해석 한번 해볼래? He's kind to say so. So는 그냥 그렇게 정도로 생각하면 돼. 좀 대충 해석해야 돼. 아니 뭐 그런 말 한다라는 말이 여기 뒤에 있고 앞부분은 뭐 그는 대참 친절하네. 송도라는 말이 있네. 친절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뭔가 말이 좀 이상하지 않니? 국어 능력이 좀 필요해, 국어 능력. 대충 때려 끼워 맞출 수 있는. 영어하고 한글은 기본적으로 순서가 반대야. 카인드보단 투세이소가 먼저야. 그렇게 말아? 친절하다. 그렇게 말아? 말하게 친절하다? 그는 그렇게 말하게 친절하다? 그것도 한글도 조금 이상하지 않니? 투부정사는 하여간 대충 해석해야 돼. 아무나 한번 맞춰볼래, 그러면? 그렇게 말아? 아니. 그런 소리, 그런 말 하다니 개참 친절하구나. 이런 말이거든? 아니면은 그렇게 말하는 게 친절하다. 라고 봐도 되고. 이런 말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요거는 뭐 많이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형결이가 해석 한번 해볼래? I'm happy to see you again. 널 다시 보게 되어서 행복해. 도 되고, 뭐 너를 다시 본게 행복해. 라고 해도 되고, 너를 다시 보게 되어서 행복해. 라고 해도 되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 근데 어차피 다 똑같은 뜻 아니야, 이거? 너를 다시 본 게, 다시 봐서 좋아? 다시 보게 되어서 좋아? 다시 본 것이 좋아? 뭐 어차피 다 같은 말이지, 뭐. 투부정사가 원래 그런 표현이야. 자, 어쨌거나,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를 썼지.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는 말이야. 왜 이전에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중에서 형용사 뒤에 쓰면 이유나 내용 설명으로 대충 해석한단 말이 이겁니다. 자, 근데, 왜 갑자기 형용사 뒤에 오는 표현 얘기를 하냐고요? 여기, 얘네들, 과거 분사래. 과거 분사가 현재 분사가 알고 보면 형용사야. 무슨 얘기? 형용사 뒤에 오는 표현은 과거 분사 포함입니다. 자, 전치사구는 전치사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된대. 투부정사나 대절은 이유나 내용 설명으로 좀 대충 해석하면 된대. 자, 실제로 그래서 어려운 거는 전치사구가 더 어려울까? 투부정사 대절이 더 어려울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치사가 어려울까? 아니면 투부정사 대절이 어려울까? 동우 생각은 어떠심? 둘 중에 누가 어려울까? 전치사구? 전치사에 맞춰서 해석해? 투부정사 대절? 대충 해석해. 어느 게더 어려울까? 맞아. 전치사가 500배는 어려워. 왜? 다 외워야 돼. 전치사 싸그리 외워야 돼. 예. 아니, 과거 분사 PP도 뭐 여기 쓴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해야 됩니다. 전치사 뜻에 맞게 해석한다 그랬잖아. 얘 그냥 싸그리 다 암기해버려야 돼. 관용어구가 대부분이거든. 관용어구라는 말은 왜 그렇게 쓰는지 설명하기 싫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쓰기로 해서 그런 거지. 뭐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사실은 이유는 있는데. 왜 이걸 여기다 쓰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딴걸 왜 쓰는지 설명을 못해. 자, 무슨 얘기? 봅시다. Be pleased with. 어쩌고. 뭐뭐에 기쁘다.
A. B. Surprised at 뭐뭐에 놀라다. B. Worried about 어쩌고 뭐뭐를 걱정하다. 뭐 하여간 얘네들 있잖아. 이거 형용사 뒤에 온 거야. 플리시드가 형용사란 말이지. 어쨌거나 과거분사도 형용사라 그랬어. 현재분사 뒤에 이것들 얘는 별로 없거든. 근데 과거분사는 얘들을 써줘야 된단 말입니다. 내용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교재에는 비 플리시드까지만 나와 있지. 그 뒤에 무슨 전치사 쓰는지가 얘기가 안 나와 있어. 그거 2학년 때 되면 나오거든. 근데 어쨌거나 간에 원래 붙어 다니는 말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그냥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전치사 쓰는지는 그냥 외우는 것 말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치사가 500배는 어려워. 아니 투부정사 대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 봐서 대충 맞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거든. 근데 전치사는 그런 게 없어. 자, 무슨 얘기인지 교재 한번 좀 보기는 보십시다. 어쩔 수 없이 예문 안에 등장해 있긴 할 거야. 자, 슬쩍 넘어가 볼까나. 자, 뭐 여긴 그냥 amazed, depressed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했는데 일단 amazed는 at을 써. depressed 이거 with를 써. please with 써. satisfied 뭐 with 쓰는 편이야. tired at써. frustrated at 써. confused at 써. worried는 about 많이 써. annoyed at 써. 싸그리 외워요. 아, 인터레스트는 인을 써.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 1번에 인터레스트 뒤에 인 나왔잖아. 플리즈 위드 나왔잖아. 아까 플리즈 위드라 그랬지? 쇼크 애시야. 무브는 바이드 쓰네. 익사이트는 어바웃을 쓰지만 익사이트도 애도 은근히 많이 쓰는 편이야. 디서포인트? 이건 안 나왔네. 자, 여튼간에 실제로는 be interested in까지 외워야 되고, be pleased with까지 외워야 되고, be shocked at 외워야 되고, be moved by 외워야 되고, be excited about이나 be excited at도 외워야 돼. 얘들은 그나마 지금은 그게 다루는 대상은 아니니까 표시를 해준 것뿐이야. 나머지는 직접 채워보세요. 사실, 근데 이거 ing 쓸지 ed 쓸지 되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거든? 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일종의 꿀팁! 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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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동사 뒤 전치사는 수동태 뒤에 전치사 딸려있잖아? 그럼 이게 과거분사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자 일단 그거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나머지 한번 풀어보세요. 중간 기말고사 문제로 바로 넘어갔네. 자요 부분은 문제가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숙제로 그냥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좀 잠깐 좀 쉬었다 하지 뭐. 자, 그래요. 뭐, 숙제는 한 196페이지 정도쯤일 것 같고, 같지만은, 어쨌거나 형용사라는 다음 파트에 대해서 설명은 좀 해보십시다. 자, 형용사 뒤에 오는 표현, 뭐, 이런 거랑 이어지는 내용이긴 할 거야. 근데, 그 전에 따로 좀 먼저 형용사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그래서 노트 필기부터. 자, 형태와 용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서 형용사라 그러거든? 기본적으로는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야. 명사를 꾸며주는 말. 자, 일단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영어에서 형용사스러운 표현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좀 살펴보십시다. 자, 첫 번째. 형용사 역할을 하는 표현들. 자, 당연히 그냥 형용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형용사도 어떤 단어가 형용사일까를 모양을 보면 좀알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100%는 아닌데 상당히 높은 확률로 형용사는 모양이 좀 티가 나거든?
예전에 뭐 어원 얘기하고 그랬던 적이 있을 거야. 그때 전미사라고 해가지고 맨 뒤에 붙인 말들을 보면은 이 녀석 이 단어의 품사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끝나는 단어들, 끝나는 어떤 표현으로 끝나는지를 보면은 요게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부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알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 100%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상당히 높은 확률로 알수 있어.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잠시만 어디 보자. 내가 써놓은 게 있을 텐데요. 볼까나 볼까나 볼까나. 얼른 갔다 와. 나는 그동안 이거 내용 찾고 있을 테니까 얼른 갔다 오세요. 잠시만 보자. 용사. 자, 일단은 하던 얘기를 그냥 계속 해보긴 할게. 형용사. 자, 일단 그냥 형용사들. 자. 형용사에 붙이는 전미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이를테면은 에이블이라던가, 뭐뭐, 아이블. 이런 말이 붙으면 얘100% 형용사야. 뭐뭐 가능한 이란 뜻이야.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만들 때 붙이는 말이 IVE 혹은 뭐뭐 TIVE. 아, 그래. 아, 잠좀 똑바로 닫아줄래? 하여간 형용사용 전미사, 그러니까 이런 말로 끝나면 형용사들이야. 에이블이나 아이블 혹은 IVE 아니면은 뭐뭐 full 혹은 명사 같은 경우에 그냥 Y만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IC나 뭐 TIC 요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 혹은 뭐 AL로 끝나는 것도 형용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뭐뭐 OUS로 끝나는 말, 뭐뭐 ENT로 끝나는 말, 뭐뭐 ATE로 끝나는 말, 얘네들로 끝났다 그러면은 대체로 형용사들이야. 100%란 말은 못하겠어. 하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렇게 끝나는 말들이 형용사야. 어떤 성질이나 성향을 나타낼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덤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은 뭐, 명사 플러스 ly는 형용사일 수도 있어. 형용사야. 대부분의 뭐뭐 ly는 부사야. 부사지만 명사 뒤에서 많은 형용사야.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그렇게 많진 않아, 이건. 뭐 friendly라던가 lovely라던가 혹은 뭐 타임리라던가 등 이거 말고는 뭐 데일리 매일매일, 먼슬리 매달, 위클리 매주 뭐 이런 뜻으로 쓰는 형용사들도 있긴 해. 프렌들리 알고 계시죠? 친근한, 러블리 사랑스러운, 타임리 시기적절한 이란 뜻이야. 요런 표현들은 대체로 형용사야. 에이블은 100% 형용사고. 여튼 그래서 그냥 형용사들은 생긴 모양을 보면 알수 있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 자, 그리고 또 가끔은 부사 겸 형용사들도 있긴 해. 근데 요거는 부사 파트 가서 얘기하는 게 맞을 거야. 뭐 하이 아니면은 또뭐 있을까나, 하드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하여간 부사 파트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이거는 어쨌거나 이런 것도 그냥 형용사에는 들어가. 뭐 가끔 명사 겸 형용사도 있어. 아, 근데 명사 겸 형용사는 일단 빼자. 그럼 명사 겸 부사 이쪽이 좀 가까우니까. 자, 여튼
형용사 역할하는 표현들. 첫 번째는 그냥 단어 자체가 형용사인 경우야. 두 번째, 지난 파트 얘기했던 분사, 분사. 얘 과거 분사, 현재 분사 둘다 기본적으로 형용사야. 그리고 세 번째, 투부정사. 네 번째, 전치사구. 근데 이 전치사구는 명사 뒤에 붙어 있을 때만 형용사 역할을 해. 그 외에는 전부 다 부사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관계사절인데, 요거는 뒤에 가서 따로 얘기를, 따로 되게 깊게 얘기를 하긴 해야겠지만은, 일단은, 대시나, 위치나, 후 등이거든? 이거 말고, when, where, why, how는 관계 부사라고 부르고, 위치나 후는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고, 뭐 그런데 어차피 해석은 그냥 다 똑같아. 해석은 그냥 다 니은 받침이야. 대체로 이런 표현들이 형용사 역할을 해. 그냥 형용사, 분사, 투부정사, 전치사구, 관계사절.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하면은, 그냥 형용사하고 관계사절 같은 경우가 좀 자주 보이는 편이야. 뭐, 근데 나머지는 또 많이 보여. 둘더 많이 쓴다, 적게 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해. 어쨌거나, 이런 녀석들이 대체로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자, 두 번째. 형용사의 용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십시다. 자,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라고 했는데, 명사를 꾸며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안정적 용법이라고 불러. 자, 예를 들어보면은요, 이거 예전에 한정서 얘기할 때 했던 얘기거든? 뭐, 어하고 더 얘기하고 뭐 그랬을 때 했던 얘기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여튼, 애플이라는 말하고, 빅 애플이라는 말이 있다고 할 때, 어느 쪽이 범위가 더 넓을까? 애플하고 빅 애플 중에? 그치, 애플이 범위가 더 넓어. 빅을 붙이니까 의미가 좁아졌어. 의미가 좁아져서 이거를 한정, 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의미를 한정시킴이라고 얘기할게. 결국은 한정적인 요법이란 건 뭐냐 하면은 명사에 직접 붙이는 거야. 명사에 직접 붙여서 의미를 좁히는 걸 얘기해요. 한글의 형용사는 요 용도밖에 없어. 근데 영어는 이거 말고 용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서술적 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예를 그대로 들어보면은 Apple is big. 물론 이거 문법상은 약간 틀렸어. unapple이라던가 dapple로 썼어야 되는데 그냥 보기 편하라고 그냥 이렇게 적긴 했거든. 근데 어쨌거나 간에 이 빅, 이거 형용사입니다. 애플을 설명하는 말은 맞지. 사과는 크다라고 했으니까 설명은 하긴 하는데 동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 동사를 끼워서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얘는 동사를 통해서 명사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영어에서 이거를 보어라고 불러. 한글에 없습니다. 한글에서 그렇다고 표현 방식이 없는 건 아니고, 한글은 표현 방식이 좀 달라. 한글은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를 두 가지 방식으로 쓰거든. 첫 번째는 지금처럼 is big을 합쳐가지고 한 단어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냥 큰에다가 이다를 붙여서 크다. 이런 거를 형용동사라고 부릅니다. 비동사는 대체로 형용동사로 만들어, 한글은. 그거 말고, 뭐,
이 형식의 뭐 감각동사라던가 상태동사 같은 경우에는 한글은 그 부사 취급합니다. 뭐뭐 하게 정도로 해석합니다. 여튼 그건 한글 얘기니까는, 그리고 우리 수업이 한글 수업은 아니니까는 그냥 이런 용도가 있다 라고 하고 일단 넘어갈게. 자, 하여간 형용사 들어가기 전에 일단 먼저 알아야 될 내용들은 이두 가지입니다. 형용사는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이라는 두 가지 용도로 쓰고, 그러니까 명사에 직접 붙이던가 아니면 동사 끼워서 설명하던, 동사 끼워서 명사를 설명하던가 이런 용도로 쓰고, 그리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표현이 한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서는 교재를 한번 좀 펴보십시다. 자, 교재 198페이지를 한번 좀 펴보십시다. 형용사.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로 꾸며주는 말로, 예, 명사 꾸며주는 말이라고 했지.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 형용사라고 했지.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의 형태를 나타낸다. 형태나 용도라고 해서 형용이라고 부른 거야. 이때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꾸며주기도 하고, 한 단어짜리면 앞에 많이 쓰고, 두 단어 넘어가면 앵간하면 뒤로 날려보내. 주격 부호나 목적격 부호로도 쓰인다. 자, 있고.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꾸며주는 거를 우리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주격 부호나 목적격 부호로 쓰는 거를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기로 그냥 정해놨습니다. 여튼 형용사의 용도는 한글이랑 다르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옛날 영어는 말이지 한글이랑 비슷했어. 뭐냐면은 옛날 영어에는 한정적 용법밖에 없었어. 서술적 용법이 없었습니다. 뭐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따로 하도록 하십시다. 자, 여튼간에 프랙티스 1번 같은 경우에 그냥 바로 풀수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스페셜일까 스페셜리일까? 스페셜입니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은요, 스페셜 AL로 끝났지? 자, 2번도 보면은 careful. FUL, full로 끝났지? 3번, wonderful, full로 끝났지? 4번, dangerous, OUS를 끝났지? 5번, full로 끝났네? 6번은 ready, Y로 끝났네? 7번은 그냥 이 단어 자체 외워야 돼? 8번, Y로 끝났네? 9번, 이거는 그냥 이 단어 자체가 원이야? 10번, OUS로 끝났네? 자, 뭔 얘기? 아까 얘기했던 형용사들의 뒷부분을 보면은 뭔가 좀 알만하다고 했었지. 지금 나온 것들이 풀 얘기 많이 나왔지. AL도 나왔어. OUS도 나왔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뭐 AL로 끝나서 스페셜도 AL로 끝난 거니까 AL이나 OUS나 풀 같은 말 아니면 Y도 나왔네. 이제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거 형용사인가 보다라고 대충 감을 좀 잡을 수 있다는 거. 100%는 아니야. 하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게 형용사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 자, 그렇대요.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이야 뭐. 에이, 이건 다,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천천히 하자. 자, 뭐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 뭐 명사에 직접 붙였으면은 한정적, 명사에서 띄어놨으면은 뭐 서술적 용법 그거라서 그냥 에이 199페이지까지는 그냥 한번 숙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요. 오늘은 한요 정도쯤 하십시다. 뭐, 199페이지 내용은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거 그냥 조금만 염두에 두고 있으면 금방 알수 있을 거야. 자, 그런 관계로. 아이고, 이것도 뭐,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은, 아이고, 이거 뭐, 다음 주에 보겠구먼. 뭐, 오늘 금요일이긴 하다만은, 다음 주 금요일에 보겠네. 맞지? 8월 1일이, 수요일이야. 여튼간에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